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311페이지 채권 강론에서 계약 총론 들어갑니다. 1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거죠. 1번. 사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는 계약이 아니고요. 사실행인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2번. 여행계약이에요. 과거에 여행계약이 비전형계약이었는데 최근 민법 개정을 통해서 전형계약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문제입니다.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이죠. 자,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예외는 뭐냐면 현상광고죠.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예요. 그 다음에 무상이면 이건 예외 없이 다 뭐냐면 편무계약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유상이면 쌍무계약이고 무상이면 편무계약이지만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편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1번 보시면 사용대차잖아요. 그럼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무상이면 뭐 해야 됩니까? 편무계약이어야 하므로, 1번,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X고요. 2번이 X,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넘겨줘서 3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건데,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요 계약의 성립과 관련돼서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커피사라는 뭐냐면 청약인 거죠.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요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뭐가 되냐면 청약자가 되고요. 청약자라면 특정 인여야 되겠죠. 근데 물론 우리가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누가 커피 자판기를 설치했는지를 알 필요는 없으니까 청약자가 명시될 필요는 없고요. 또 승낙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청약자에게 하는 거죠. 따라서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야 하지만 명시될 필요는 없으므로, 4번 보시면 청약에는 청약자와 그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X. 청약자는 명시될 필요는 없고 특정인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2번, 승낙의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연착된 승낙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낙 기간 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한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따라서 연착통지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니까 2번, 승낙의 연착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와, 그 다음에 5번이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게 되므로, 4번, 쌍방의 청약의 동지가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발신한 때가 아니라 도달된 때 성립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승낙할지 말지 여부는 승낙자의 자유인 것이고요. 청약자가 그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청약자가 승낙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무효고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3번 보시면 반송되지 않으면 구입하는 곳으로 보겠다고 하면서 물건을 송부했어요. 그럼 이거는 승낙자의 상대방의
승낙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요. 반송되지 않으면 구입한 고옥이다라는 뜻은 무효고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더라도 계약이 뭐 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 않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죠. 7번입니다. 자,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라는 다음 규를 틀린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자,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이고요. 이런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는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체결자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함께 기억할 것은 뭐냐면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 불법으로 파기한 경우,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9번 문제 보죠.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팔고 을은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이로써 병에 대한 컴퓨터 외상 구입 대금을 결제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이 좀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팔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 대금을 누구에게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병이 갑에 대해서 컴퓨터 구입 대금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상태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죠. 여기서 갑을 우리가 요약자, 을 우리가 낙약자, 병은 뭐죠? 수익자 또는 제3자죠. 자,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데, 자, 1번은 뭐죠? 갑과 을 간의 계약이에요. 이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우리가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하고요.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줘요. 따라서 이 매매가 무효면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이 매매가 취소가 되더라도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항상 조심할 것은 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선의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건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1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되더라도 이로써 선의의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X.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10번입니다.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위험부담은 뭡니까?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부담이고요. 원칙적으로 위험은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물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는데, 그때 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이익 상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럼 언제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느냐? 첫째, 채권자 매수인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인 경우죠. 자, 틀린 걸 찾는데 3번 보세요.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으로 매매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채무자에게도 고의 과실이 없고 채권자에게도 고의 과실이 없습니까? 누가 위험 부담해야 되죠? 채무자. 채무자, 매도인이 위험 부담한다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1번부터 이제 동시 이행 항변권이 나오는데, 11번 틀린 것을 찾네요. 일단,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쌍무계약이죠. 자,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을 말하고요.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는 아멘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항변권이에요. 따라서 이런 동시항변권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 돼요. 따라서 쌍방 모두가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의 발생 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다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라면 동시 이행항변권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2번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생선을 외상으로 샀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어떤 했냐면 그 생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에게 학생 아이를 맡겼어요. 학원비를 안 준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가가지고 아니 학원비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생선값 안 주면 학원비 못 주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생선 매매 계약과 학원비는 별개의 계약이니까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하나의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쌍무 계약에서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보시면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자, 1번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동시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얘기지. 저놈이 안 하면 나도 못해. 이건 질투인 것이지, 동시이행항변권일 수가 없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 소유 A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자, 경매가 이루어져서 병이 경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병이 낸그 경매 대금, 매매 대금은 채권자가 가져갈 것이고요. 이전 등기는 갑의 재정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경매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돈을 돌려줘야 될 사람은 을인 거고, 또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될 사람 뭐죠? 갑인 것이니까 쌍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번.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둘 간의 문제가 아니라 셋의 문제죠. 동시 이행관계 있다. X. 동시 이행관계가 아닙니다. 그다음 2번도 중요합니다. 자, 손해배상 채권이 손해배상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인지 아니면 유치권인지 여부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라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고요. 원래 채권이 동시행관계라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행관계거든요. 따라서 3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입니다. 그러면 원래 채무가 뭐란 얘기죠? 동시이행관계란 얘기잖아요. 따라서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반대 채무에 여전히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2번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2번 설명드렸고, 11번, 그죠? 3번. 지금 뭔가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바뀐 것 같아. 맞죠, 그죠? 지금 제가 열심히 잘 설명드리고 있죠, 그죠? 아, 11번의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별개 약조로 발생한 재물은 동시행간기일 수가 없고요. 12번이죠? 자, 옳은 것은 1번은 X입니다. 왜요? 쌍방간의 문제가 아니라 색간의 문제니까요. 2번 읽어볼게요. 2번. 12번이 2번이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예요. 그리고 원래 채무가 뭐죠? 동시이행관계죠.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 대물이 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X.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이행관계고, 원래 채무가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무도 유치권입니다.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뭐, 읽어볼 필요도 없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요. 그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말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이행을 거절하더라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란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하기라는 특약은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원래 양도인, 매도인이 낸데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유효하다는 말은 약속한 그 대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 판례는 매매 대금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3억의 매매 계약을 하면서 5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기로 했는데 그 500만 원을 매수인인 제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3억 500만 원에 구입한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금은 매매 대금인 거예요. 따라서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므로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 대금 전부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금은 뭡니까? 매매 대금의 일부를 이해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4번 보시면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죠. 여기서 계약에 기한 항변이라는 것은 요 갑과 을 간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항변. 갑이 을에게 이행하지 않으면 을은 못하겠다. 누구한테도 병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X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채무자 갑과 채권자 을은 병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라 했다. 이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또 나왔죠. 갑은 병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을과 병입니다. 자, 을과 병. 아, 이게 지금 갑과 을이 뒤바뀌었죠. 아이고, 헷갈리네, 그죠? 요약자가 누굽니까? 을이고, 낙약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그러면 을과 병의 관계는 뭐가 됩니까? 대가 관계고요. 대가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1번 갑은 병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을과 병 대가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갑의 귀책사로 채무가 불이행되면 병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두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갑이 제때 이행하지 않는다면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근데 조심할 것은 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을과갑이죠. 병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원상 회복은 을과 갑이 할 문제지 병이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번 갑의 병에게 이행한 직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병에게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X고요. 이거 기억 안 해두시면 왠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병은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야 한다. X입니다. 수익자 병은 특정되지 않아도 되고요. 아직 출생하기 전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5번. 만일 갑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어요. 그러면 갑과 병이, 아니, 갑과 을이 병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면 병은 땡큐죠. 좋죠. 이것도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을 볼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요약 갑과 을은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이 갑과 을이 뒤바뀌면 헷갈리죠.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왜 뒤바뀌었겠어요? 헷갈리라고 뒤바뀐 거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고 헷갈려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자, 15번 답만 보면 되겠죠. 4번. 갑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차고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X.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16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5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X입니다. 원상회복을 정할 때는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죠?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원상회복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답은 5번이죠. 17번입니다. 최근에 이 계약 해제 시 제3자에 대해서 좀잘 내는 편인데, 풀어보면,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경우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일단,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의하지만 보호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채권 자체를 승계받은 사람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자고요. 기억. 계약 해제 전그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왜요? 계약상 채권 자체를 양수하는 사람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됐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고요. 니은번 매매 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가압류를 집행한 사람은 물론 뭐죠? 제3자죠. 왜요? 매매 대상인 목적물을 뭐죠? 가압류했어요. 디귿번 계약 해제 전그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왜요? 채권 자체를 암수했기 때문에 당사자인 거야. 따라서 기억 디귿해서 3번이 되는 거죠. 자, 18번입니다. 합의 해제,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채무불이행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또 손해배상 해줄 필요도 없고요. 돌려줘야 될 돈이 금전인 경우에도 이자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고.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되고 그 외의 모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고요. 합의 해제니까요. 그죠? 또 돌려줘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무엇을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19번입니다. 계약 해제권에 발생하는 사유로 볼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이죠. 일단 기억 정기행위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계약 해제할 수 있죠. 채무불이행이죠. 니은번 불가항력으로 인한 쌍무계약 일방의 이행불능. 자, 우리가 해제는 채무불이행이어서도 하는 거잖아요.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과실이 필요하죠. 특히 불가항력인 이행불능이라면 위험부담 문제이지 채무불이행 해제는 아니죠. 디귿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할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 없습니다. 리을번 약정 사유에 발생 계약 해제할 수 없어요. 근데 미음범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사정을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테니까 니은 디귿에서 두 개에서 3번이 답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원칙적으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만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라면 해제할 수 있으므로 답은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되는 거죠. 자, 20번입니다. 다음 중 채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이죠. 이런 것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는 시험을 만나죠. 그죠? 기억, 정기행위, 채굴할 필요 없죠. 니은번, 이행지체는 채굴해야 됩니다. 디귿번, 이행불능 채굴할 필요가 없죠. 리을번, 이행지체는 체고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체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리을번도 체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음번, 자, 계약법에 관한 민법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미음번, 당사자 사이에 체고 배제 특약이 있으면 체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비번, 완전 이행이 가능한 불완전 이행. 자, 불완전 이행인데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최고를 해야 되니까 비읍번은 최고를 해야 되네. 시읍번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만약에 해제를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최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읍도 할 필요 없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21번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4번을 보시면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 해제 의사 표시 전이에요. 그러면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해제 의사 표시 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됩니다. 자, 22번이죠. 자, 옳지 않는 거죠. 합의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명드린 거 기억해 두시고 답은 2번이에요. 틀어볼 필요 없죠. 왜요? 모든 의사 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할 수가 있으니까요. 23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X죠. 왜냐하면 수익자는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없고요. 또 원상회복의 당사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맞지만 해제할 수 있다는 X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2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자, 뭐냐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 수없이 했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매매가 취소가 되면 등기도 무효니까 취소되는 순간 누구 거가 돼요? 갑의 것이 되고, 매매가 해제가 돼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해제되는 순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뭐가 되겠습니까? 복귀가 되겠죠. 뭐 하지 않았더라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2번 채권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물권의 효력은 유효하게 남으므로 물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X. 매매가 무효면 뭣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25번이죠.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따라서 원상회복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추가적으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6번입니다. 아, 옳은 걸 찾는데, 아, 이건 너무 지나치죠, 그죠? 보지 마십시오, 그죠? 너무 지나칩니다. 제가 뽑았지만 좀 그러네요. 자, 27번이죠.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이 중도금을 1억 원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매도인이 갑이 법정 해제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했습니까? 해제했으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하는데,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를 붙이죠. 이거는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죠? 원상회복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그 받은 날로부터의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데, 법정 이자는 반환 의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책입니다. X. 이거는 이행 지체 채무불이행과 상관이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도 28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2번이 답이죠.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아무 때나 이자 붙이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무효거나 취소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 붙이지 않습니다. 해제가 됐다는 얘기로 원상회복할 때 이자를 붙이는 거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29번이죠.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해제란 건 뭐예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하고요. 그러나 계약의 해지는 소급효가 없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4번 해제 효력은 계약 성립 당시에 소급함으로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X가 되는 거죠. 30번 다음 중 해제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건 4번이죠. 자, 해제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걸리겠죠. 그렇지만 소멸시효의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죠. 이번 강의는 아마 다음 강의 때 이제 우리 문제집 강의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 매매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당이득 불법행위에서 다음 강의에 문제집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